코로나19로 작년부터 장애인 시설은 코호트 격리 등으로 가벼운 나들이조차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붙잡힌 장애인들의 여행 발길을 경기도가 특별한 관광차로 달래줍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 관광인데요. 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장애인 공동 생활시설. 입소자들이 들뜬 모습으로 여행 채비를 합니다. 선글라스와 마스크 착용을 하곤 열 체크부터 꼼꼼히. 차량 탑승을 마치자 손소독도 잊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챙겨야 할건 많지만 여행 생각에 다들 신이 났습니다. 50분 바다 보러 가요.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는데 일행이더라도 멀찌감치 뛰어앉는 건 필수입니다. 가는 길목길목 차창 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푹 빠진 여행객들. 예쁜 곳을 지나가면 카메라에 담기도 하고 노래를 들으면서 모처럼만의 여행이 주는 흥에 흠뻑 취했습니다.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나 드라이브를 만끽합니다. 풍경만 봐도 전쟁 너무 이날은 시설을 출발해 김포 대명포구가 목적지. 예, 지금 대명포구 지나서 초지대교를 한번 건너갔다가 마침내 바다가 눈앞에 펼쳐지자 갈매기와 배에게 손인사도 건네며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장애인들의 무장애 관광을 위해 경기도는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경기도가 코로나19 속에서 한시적으로 열었습니다. 경기 여행 누림 찾아가는 드라이빙, 쉽게 말해 무정차 찾아가는 국내 관광차로 보면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최근 무착륙 비행 상품이 나온 것처럼 이 차는 경기도 구석구석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들이 원하는 코스를 짜면 관광차처럼 달리는데 안전상 무정차가 원칙. 3시간 이내 관광지를 드라이브하면서 잠시나마 여행을 떠나는 기분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재작년에 4월 달에 어디 가고요. 그러고 안 갔어요. 나는 바다 볼 일은 전혀 꿈이에요. 물이 여기 왔다 갔다 할 때도 그렇게 물찬 거는 보기 어려워요. 그게 아주 감상적이에요. 원래 45인승 관광버스를 장애인 전용 여행버스로 개조해 휠체어 8석, 일반석 21석인데 지금은 코로나19로 10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찾아가는 드라이빙은 시설에 거주하거나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분들에게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도 잠시나마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한 서비스인데 이용하신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올해는 장애인 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대형 버스를 빌려주거나 전국 장애인들이 경기도 내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